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자료실을 맡고 있는 김승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뭐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주시는 강좌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너무 부담스럽게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일 이제 연구소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한 벌써 이제 90학번이니까 대학을 이렇게 졸업한 지가 20년이 벌써 돼버렸네요. 근데 제가 20년,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이 된 지금 현실에 제가 교과서가 지금 제가 배운 교과서로 갔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강의를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제가 졸업한 지 2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런 걸 배워야 하는지,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친일파 옹호를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교과서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친일파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논점들이 무엇인가 한 다섯 가지의 대표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교과서가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온 친일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 과연 어떻게 실려야 할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너무나 요즘 열심히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조금 거슬리는 내용을 보자면 그런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교과서를 보여줘야 하느냐, 손에 쥐어줘야 하느냐. 우리 청소년들이 종북 세력의 먹잇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과서를 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필자. 이분은 심지어는 이제 이 책이 나오기도 전에, 2011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일청산은 교과서에까지 다룰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뭐 다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미 이제 2011년에 발언을 한 것이고, 그리고 2011년에 이들이 이제 수정 제안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교과부가 집필 기준안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교과서는 이미 저들의 의견을 일정 정도 반영한 집필 기준에 근거해서 검인정 교과서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교과서가 나오자마자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해서 역사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당내 최고 계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누리당 안에서는 가장 큰 의원 모임, 근현대사 역사교실, 새누리당의 근현대사 역사교실. 그 역사교실의 첫 인사말이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이 역사교실을 디자인한 사람이 바로 지금 한국학중앙연구 원장으로 취임한 이배용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국편위원장으로 새로 임용이 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대단한 역사관을 정말 표출을 하셨습니다. 이승만이 태조 이성계, 이방원, 콘스탄티누스, 야고 뭐 이런 훌륭한 전 세계 위인에 견줄 만큼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이런 우매한 백성을 유능하고 발전지향적인 새로운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서슴없이 발언하시는 분이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지금 현재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온 그 교학사 교과서에 실린 친일파, 친일파를 어떤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하느냐라고 기준을 잡자면, 그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그러니까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그리고 국가기관이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선정한 인물 가운데 교과서에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물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김성수, 김월란, 유치진, 안익태, 이광수, 이병도, 이상범, 이종린,
장덕수, 최남선, 최린, 최승희, 현상윤, 홍남파.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기존의 국정교과서에서도 대부분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다 거론이 됐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상범 누군지 아십니까? 장덕수는 좀 들어보셨죠? 예, 장덕수.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장덕수 이름이 그전에는 안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풍부하게 인물의 소개를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제 교과서의 내용이 풍부해지는 방향에서는 좋은데 굳이 장덕수를 뭐 물론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만 그 조선 청년의 연합회를 주도한 청년 운동을 연합한 주인공으로 다루면서 교과서에서는 이 사람이 쓰지도 않은 글을 이 사람의 기사라고 이제 사료 탐구로 제시하는 그런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장덕수는 그의 이제 친일 행위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동아일보, 주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요 인물들은 이 밑줄 친 인물들 같은 경우는 친일 인명사전에만 수록된 인물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국가기관에서 이제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인물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부분에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을사오적 이완용 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완용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친일파의 대표라고 하면 이완용을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을사늑약을 이제 주도한 책임자. 막 눈이 막 반짝반짝. 뭘까? 뭘까요? 저의 퀴즈는 을사오적 다섯 명을 맞추시는 분에게 도록 을사오적은 누구일까요? 스마트폰 검색 안 됩니다. 제가 이완용 한 명은 가르쳐 드렸잖아요. 나머지 네 명.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떠오르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두 명 이상 맞추시는 분이 들으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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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윤이, 민영은 이모. 아, 거기는 을사오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 명도 한 명 맞추시는, 이완용 플러스 한 명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도록 한 권. 이완용 외에 을사오적 제가 고등학교 때 국정교과서에는 이완용 외에 을사오적 한 명이 더 나왔습니다. 한 명, 그 한 명. 아닌데요. 아깝습니다. 성은 맞추셨습니다. 예. 이런, 무려, 정가 2만 5천 원의 도록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지용, 네,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이지용 말씀하신 분. 네, 당첨되셨습니다. 한 명으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막 교학사를 그 친일파를 막 미화했다고 욕하는데, 정작 우리가 친일파가 누군지 잘 몰라요. 네. 친일파도 몰라요. 을사오적은 아는데, 그 다섯 명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면 금방 을사오적 딱 나오고 막 이러니까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무슨 어떤 짓을 하신 분, 훌륭하신 분들인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과서에서는 최소한 을사오적이 누군지, 왜 그 을사오적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 명명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매국노 을사오적, 당시에 을사오적 암살단이 조직되고 실제 습격을 하고 그리고 불태워지고 그랬던 대상들이에요. 민중들의 이제 어떤 분노의 대상이었던 그 당시에 명명된 사람들이 을사오적인데요. 우리는 을사오적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지용을 맞춰주셨네요. 이 사람이 이제 얼굴도 모르시네요.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예. 뭐 훈장 많이 달았잖아요. 이 사진은 1910년에 병합 기념 화보에 실린 이완용의 사진입니다. 예. 훈장, 저 훈장은 누가 준 것일까요? 천황한테 받은 것들도 있고, 뭐, 고종, 뭐, 순종, 뭐, 이렇게 받은 훈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군부 대신 박재순. 네. 그 다음이, 아, 이 사람도 훈장 맞습니다. 아, 이 박재순이 외무 대신이고, 그리고 이근택. 그 다음, 아까 말씀해 주신 이지용.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지용을 왜 기억하는지 신기하게 우리 상근자한테 예비로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요. 이근택은 몰라도 이지용은 맞추더라고요. 아마도 이 옛날 사진 중에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으로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맞춘 게 아닐까. 언젠가 각인된 게 아닐까. 그렇고요. 마지막에 권중현. 이렇게 다섯 사람이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조약 체결에 이렇게 기여를 하거나 병합에 기여하거나 이랬을 때마다 일본으로부터 이런 거창한 훈장증을 받았습니다. 훈장증만 받은 게 아니라요. 돈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완용이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가문의 배경이 있어서 출세를 한 사람이 아닌데도 이 나라를 팔아먹는 불과 한 2, 30년 만에 조선 최고의 현금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의 DB들이 많은데요. 식민지 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잡지 기사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다 쳐져서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 잡지들 읽어보시고 싶으시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잘 이용을 해보시면 재밌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거기 이완용 이렇게 치면 20년대 삼천리 기사에 조선의 최고 현금 부자는 하면 이제 이완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현재 시가로 따지면 현금을 600억을 가지고 있었대요. 600억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럴 수 있었던 원천적인 재원이 뭐냐? 역시 삼관왕은 이완용입니다. 정미칠적과 정미조약과 합병조약까지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조약에 다 관여를 하고 그리고 훈장도 다 받고 은사금도 받고 그리고 병합된 이후에 조선 자귀 조선의 귀족으로서 자귀도 받고 이 조선인들 가운데는 은사금 최고 액수인 15만 원을 받습니다. 저거를 이제 현재 시가로 하면 이제 30억이에요. 30억. 근데 이제 저 30억을 한 번에 그냥 일본이 쏜 게 아니라요. 은사금 공채를 발행을 하고요. 그 공채 발행되는 매년 이자를 연금처럼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매달 이제 몇백만 원씩의 월급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기 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는 세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종잣돈뿐만이 아니라 가장 직접적인 정책의 내용에 가장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조선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제 도시도 정비를 해야 되고 이제 길도 새로 내야 되고 뭐 일본인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마을도 좀 어디 터를 잘 닦아서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행정 기관들도 어디 들어설지 뭐 이런 이제 고급의 사전 정보를 가지고 땅을 삽니다. 땅을 사서요. 싼값에 이제 막 땅을 사죠. 그리고 어디가 개발된다 그러면 이제 아주 돈을 부풀려 갖고 파는 수법으로 불과 한 10여 년 만에 병합된 지 이후에 한 20년대에 가면은 현금 자산만 이제 현재 시가로 600억에 상당하는 자산가가 됩니다. 이게 매국의 대가로 친일파들이 자신의 재산을 획득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친일파 후손들이 이제 땅 찾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열받게 하잖아요.
얼마 전에 충주의 민영은 후손이 이제 땅 잡기 소송을 한다 그래서 직계 손녀는 몰랐다 뭐 이런 얘기도 부끄럽다 내가 후손으로 이런 소송을 하는 게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방송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몇년 전에 친일파의 재산을 조사하고 그것을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국가위원회에서. 그래서 상당수의 이제 친일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친일파가 자신의 친일 행적으로 얻은 재산이 무엇인지, 그래서 획득한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지정을 해서 이것은 후손들이 마음대로 사고팔지 못하게 국가로 귀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귀속된 재산을 통해서 어쨌든 좋은 독립운동을 후손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선양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쓰도록 그렇게 이제 환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성과예요. 굉장히 큰 성과인데 우리가 그런 훌륭한 친일 청산의 성과를 해놓고도 모릅니다.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이제는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단계는. 근데 거꾸로 되고 있죠. 이 사진은 놀랍게도 1910년에 한국병합기념사진첩이라고 하는 사진첩에 실려 있는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제 뒤쪽에 이제 쭉 이렇게 연미복을 입은 새로 조선의 귀족으로 일제로부터 귀족령을 귀족 자기를 받은 귀족들이고 그 앞줄에 부인들이 쭈루룩 앉아 있습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도쿄예요, 도쿄. 그래서 조선의 귀족으로 새로 임명을 받은 합방을 한 직후에 임명받은 귀족들 그리고 귀족 부인까지 대동을 해서 도쿄에 관광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한 10월달, 11월달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고위층, 지도층이 병합된 직후에 저러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이 사진첩은 확인하시기 어렵지 않아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물론 민족문제연구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이렇게 우리가 사료로서 그리고 국가기관의 어떤 조사로서 그리고 민간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축적해온 친일 청산의 성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깡그리 무시되다 못해 적극적인 옹호와 변호를 넘어서 찬양하고 있는 교과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 다섯 가지 사례로 아까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보자면 이런 서술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런 서술을 이미 이제 2008년에 대한교과서를 통해서 보았는데 이것이 검인정에 제출된 교과서에까지 이렇게 서술될지는 몰랐습니다. 뭐라고 서술되어 있냐면 한국인 상공업자는 경제적 자립이 곧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 민족 경제 발전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민족 자본이 투자된 경성방직 주식회사나 화신백화점 외에도 평양 메리야스 공업과 고무신 공업은 우리 민족의 기호에 맞고 내구성이 강하며 값싼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 기업과 능히 경쟁할 수 있었다. 대단히 훌륭한 내용입니다. 이 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실업가, 자본가들은 이 글대로 하자면 경제적 자립 을 통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이죠. 네. 그렇게 읽히는 글입니다. 그렇게 읽히라고 쓴 글이겠죠. 네. 그래서 하물며 일본 기업과 능히 경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상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식민지 지배의 경제구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값싸고 내구성 있는 제품만 잘 만들어서 시장에서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실험했던 것이 식민지 시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공업자에 대한 특히 여기서 그 언급 딱 지목하고 있는 경성방직 화신백화점 이러한 지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서는 단한 번도 다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경성방직과 화신백화점은 이 서술이 끝이에요. 근데 그 경성백화점, 아니, 저 경성방직의 사주인 김현수는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법에 의해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자입니다. 이건 국가기관이 관보에 딱 박았어요. 친일반민족 행위자. 무려 해당하는 항목이 다섯 가지나 됩니다. 이 호수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건 중요도에 따라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친일반민족 행위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 김현수의 경우는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서 국방 헌납을 한 행위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국주의 통치기구 주요 외곽단체의 장을 맡아가지고 통치 및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라는 게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타의 그런 단체를 통해서 또 협력을 한 행위. 그리고 네 번째는 적극적인 학병, 지원병, 징병 이런 것들을 선전선동한 행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추원이라고 하는 그런 총독의 자문기관이나 참의로 활동한 행위. 이 다섯 가지 행위에 의해서 친일파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친일민영사전을 보면 관련 자료로 이제 수록되어 있는 신문 기사예요. 이런 신문 기사, 이게 이제 김현수 씨가 2000본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00본이 뭘까요? 이거는 퀴즈 아닙니다. 2000개. 부채 2000개를요. 남방에 더운 데서 싸우는 군인들을 위해서 부채 2000개를 헌납했다는 기사고요. 자기는 죽을 한 끼를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한 끼는 죽을 먹자. 시국이 어려우니까 이제 절약해서. 근데 끼니도 못 때우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루에 죽 먹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축에 힘쓰자. 이런 김영 기사들은, 그 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옛날 신문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김현수 치시면 관련 기사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거는요, 너무 교육부가 우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박흥식. 박흥식도 해당 항목이 이제 한 다섯 가지 됩니다. 앞에 사람이랑 순서가 좀 다를 뿐이죠. 예. 비슷한 행위를 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경제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김현수와 같은 경우는 만주국 이 국방헌납을 30년대부터 이제 선도적으로 주도를 하고요. 자본가들 중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국방헌납 좀 꽤나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헌납이 뭐냐면 비행기 헌납이거든요. 예. 비행기를 이제 크게 통 크게 헌납 한대. 내가 통 크게 헌납한다. 그러면 비행기 이름도 새겨줘요. 네. 문명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기 이름 단 비행기를 최초로 헌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30년대 이제 광산 투기로 이제 돈을 번 사람인데요. 총독부의 알선으로 예를 들어서 정가가 한뭐 10만 원짜리인데 중간에 알선 덕에 이제 그걸 비싸게 팔게 돼요. 그럼 그 차액을 총독부에 헌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헌납을 많이 해라. 군에 한 대씩은 헌납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비행기 헌납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41년 이후에 가면 태평양 전쟁기에 다시 또막 비행기를 헌납하자고 하는데 그때는 주머니를 쥐어짜가지고 막 매일매일 1원씩, 10원씩 이렇게 할 정도로 헌납 종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것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것이 김현수와 박흥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제에 협력을 했고 전쟁에 선동했고 그리고 군수품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자기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술 이후에 앞에 그런 서술을 하려면 그거는 뭐 처음에 설립할 시기에나 적당한
표현이고, 특히나 화심상회 같은 경우, 화심백화점 같은 경우 30년대 전시체제기 들어간 시기에 이제 이미 이 사람이 경제활동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 민족기업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서술은 전혀 없는 거죠. 박흥식도 역시 상공인이 결의를 다지자, 이런 항공 결전의 대응으로 비행기 공장을 세우자, 이런 주장을 하죠. 이거는 그 한국판 뉘른베르크 주간서울 신문입니다. 이거는 반민특위가 생겼을 때 나온 기사인데요. 반민특위 첫 공판의 그 공판정의 풍경을 담은 기사예요. 그래서 요 앞에 요 사람이 이제 노덕술입니다. 네, 노덕술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랑스럽게 박흥식이 나는 창시도 안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창시도 안 했다. 그런데 당시에 재판관이 뭐라고 꾸짖냐 하면, 그러면 김현수, 김성수, 박흥식 다 안 하고도 멀쩡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그만큼 친일을 했다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이제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은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려면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이 기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리면, 재판관이 이제 동척 감사로 언제 들어가고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니까, 조선인으로서 내가 처음 간부가 되었고 해방전 3, 4년 전에 들어갔다, 동척에. 재판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동척이 조선의 고열을 착취하는 기간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까? 라고 재판관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흥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합방 당시에는 식민지 정책을 썼으나 내가 들어간 뒤부터는 이민이 중지되고 토지 매매와 금융관계 사무만 보았기 때문에 단순한 착취 기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민이나 토지 매수만 하는 것이 착취고 다른 방법은 착취라고 보지 않느냐? 라고 다시 거센 추궁의 어조로 물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이어서 나는 창식도 안 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뻔뻔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뒤에 가서 김성수 설명을 하면서 요 얘기는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자본가를 다루는 태도는 여전히 이제 민족 자본가, 민족 실업,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 자본주의에서 민족을 얘기하는 거는 사기죠. 사기죠. 그들이 이제 기업가로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40년대 단 한 번도 어떤 저항으로 불이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기업가를 어떻게 민족 기업가로 우리가 귀한 존재로 교과서에서 배워야 할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그대는 친일의 죄가 없다 라는 논리, 스스로를 변호하는 논리이기도 하고, 이런 능력 있는 분들이 이런 자기 변호를 많이 합니다. 이광수는 해방 직후에, 해방 직전에 너무 열렬한 친일 행위를 해서 사실 상당 기간 동안 입을 닫습니다. 입을 안 여는데요. 입을 안 열다가 책을 한 권네요. 나의 고백이라는. 그 나의 고백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반민법, 반민특위법. 의 대상이 되는 자는 대체로 유식 유산 계급이었고 각방의 기능과 경험이 아주 많은 자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이죠. 김기창도 역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뽑힌 사람들, 그러니까 친일의 어떤 단체의 장으로 뽑히고 이랬던 사람들은 다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라. 그래서 높은 나무가 바람이 잦은 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자기 변호를 합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회원분이
어디선가 헌책방에서 구하셔서 초판본이라며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들도 주변에 눈을 반짝반짝 뜨시고 주변에 아 이런 게 혹시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그게 역사가 되고 이제 교과서에 실리고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그렇게 됩니다. 요건 그렇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내일 두 번째 퀴즈 당첨자한테 드릴 도록에 실려있는 이 김기창이 그린 그림인데요. 모든 책, 모든 교과서에 김기창의 총우병사는 다 저희 도록에서 무단 도용한. 이거 나중에 방송 나와. 왜냐하면 저희가 도록에 넣으면서 살짝 색깔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림이 이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일제 말 44년에 소국민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이 잡지, 아주 종이질이 나쁜 잡지에 요만하게 실렸어요. 그러니까 44년에 여기 지금 설명이 잘 안 보이시죠? 44년 5월호에 결전미술 조선전람회라고 하는 미술전에 출품된 김기창의 작품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옆에 요거는 그럼 요 그림을 칼라화로 이렇게 재생한 거냐? 아닙니다. 김기창이 자기 표절을 했어요. 72년에 월남전 파병 부대를 묘사한 적진육박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가 이제 40년대 때 일제시대 때 이 그림을 그렸다가 적진육박이라는 그림을 그렸다가 72년에 베트남 파병한 우리 군을 주인공으로 해서 똑같은 구도로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은 국방부? 육군? 육사? 둘 중에 하나에 걸려 있었던 그림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2004년에 이 친일미술전을 기획을 하면서 거기 걸려 있는 그림을 직접 가서 찍어가지고 저희가 딱 도록에 이 두 사진을 비교해서 최초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공개한 게 2004년이에요. 2004년에 벌써 2004년에 이걸 다 밝혀놨는데도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 이제 김기창의 총우병사는 대표적으로 친일미술의 하나로 소개가 됩니다. 소개는 해요. 이렇게 장식처럼. 소개는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러한 논리로 옹호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민족문화 수호운동의 전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술활동이라는 챕터에서는 그들의 뛰어난 예술적 능력 그리고 학문의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업적 중심으로만 소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그 식민지 시기에 이제 그 일제가 조선의 역사를 왜곡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사학의 연구들을 한다라고 하는 서술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어서 이 외에도 이병도와 손진태 등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해야 한다는 실증사학의 입장에서 한국사 연구를 하는 학풍을 세웠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학풍으로서 실증주의 사학도 있었고 그리고 민족주의 사학 계열이 제대로 이제 반식민사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경제사학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막스주의 경제사학이라고도 불리는 그 계열의 학자들이 반식민사학의 계열에 속하는 학자들로 분류를 하고 사학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여기서는 교묘하게 문장을 끊지 않고 쉼표를 찍고 이어서 그 34년에 진단학회를 조직한 이후에 문단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걸 다 뭉뚱그려서 이들 역사 연구는 모두 일제 식민사학을 비판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였다. 여기서 이병도 등은 아닙니다. 이러한 평가에 같이 부류로 넣기는 힘듭니다. 이병도 같은 경우는 저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조선사 편수회를 어느 정도 오래 했는지 그리고 그의 실증사학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한번 그 친일인명사전에 이병도의 항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보여지는 것이 예술 활동인데 이 예술 활동의 서술은 사실은 이한 면입니다. 이한 면에 식민지 시기의 예술 활동을 다 서술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면이 굉장히 적죠. 식민지 시기 전체의 예술 분야가 얼마나 많고 거기에 활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요한 면에 다 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좁은 한 면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유치진의 토막이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치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신연극 운동에 이제 뭐 연극계에서는 이제 지금 100주년 됐다고 또 이렇게 다시 이제 추앙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는 뭐 맞는데요. 그런 만큼 그의 친일 행위도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이거는 정말 이거는 다른 데서는 차라리 그냥 언급을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 여기는 굳이 이거를 저 없는 지면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이래야 되나라고 하는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페이지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 이제 밑줄 그은 부분은 이제 사실과 다르게 해석한 거죠. 해석이 아니라 아주 왜곡한 거죠. 특히 밑줄 그은 부분. 38년 일제는 극예술 연구회를 해체시키고 40년 이후에는 일체 이제 공연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점점점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친일 반민족 행위 조사 보고서 보고서에는 이 유치진의 친일 행동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세 개를 꼽는데요. 흑룡강, 북진대, 그리고 이제 대추나무라고 하는 이제 세 개의 작품, 극본을 이제 꼽습니다. 이것이 이제 북진대가 공연됐을 때 부민관, 부민관이 지금 어디 이제 혹시 아십니까? 네. 세종문화회관 옆에 별관이었던 지금 서울시의회가 부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시국 강연도 하고 시국 연극 이런 국민극이라고 하는 국민 연극도 하고 이런 공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공연된 이 작품의 내용은 자,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두 번째 퀴즈. 북진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1904년 8월부터 1905년 3월까지 일진회의 회원들의 활약상을 다룬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이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조선인들이 이제 막 나서가지고 군용철도 부설도 하고 막 수송도 하고 적정 탐색을 하는 등 일부 배일파의 치열한 박해와 매도 속에서도 이들이 과감한 일환하고 양국의 합병에 헌신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북진대라고 하는 연극이. 그리고 대동학방론이라고 하는 고매한 사상을 가지고 일진회를 이끌었던 땡땡땡! 이야말로 한국의 열국의 세력 쟁탈장에서 구하고 동양 영원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성각자다. 라고 당시 연극을 역시 이제 대동화라고 하는 잡지 이제 그 전에 삼천리가 이제 42년 넘어가면 대동화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그 잡지에 이 연극을 이렇게 극찬을 해서 소개를 합니다. 땡땡땡! 맞추셨습니다. 오, 제가 그럼 아까 총우병사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식민지 조선과 전쟁 미술이라고 하는 도록을 제가 아주 시원하게 맞춰주셔서 저도 그냥 너무 시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일진회가 이제 출정을 하기 전에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맨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용구고요. 어머니인 것 같고 부인인 것 같고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고 이들이 이제 주로 아까 얘기했던 적정 탐색을 위한 뭘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항일 세력들을 때려잡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매한 이란 합방론을 주장하여 앞장서서 조선인이 조선의 병합을 원한다, 합방을 원한다라고
라고 하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용구는 자기는 못 받았지만 너무 그 공로가 훌륭하고 가상하여 10만 엔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으로 아까 보신 대로 20억을 받는 거죠. 돈으로. 잘했다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일진회를 이끌었던 이용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예술활동 분야에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제 최승희가 이제 처음 이제 무용 분야를 서술한 거는 제가 다른 책을 이렇게 막 후루룩 빨리 보긴 했는데요. 다른 책에도 이제 예술활동 분야에 이렇게 최승희까지 이름이 거론된 거는 이제 이 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용 분야가 있긴 한데, 최승희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거론이 됐고, 그 다음에 안익태. 이게 지금 애국가와 코리아 환상곡, 이게 두 개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코리아 환상곡의 일부가 이제 애국가가 된 거죠. 근데 다른 교과서들도 조금 다 불분명하게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특히나 이제, 우리는 그럼 이제 도대체 부를 노래도 없고, 애국가도 어떡하고, 막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향유하는 이 문화의 시조들은 전부 다 친일파니까 그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여름에 그 친일 문학인들 그들의 작품전을 한 10년 만에 다시 판넬을 한번 만들었어요. 10년 전에 처음 만들어서 서대문형무소에 정말 아까 보신 대로 매일신보에 실린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징병제를 찬양하는 그런 글을 썼던 걸 기사를 그냥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전시회였는데 저희가 막 10만 명 단위로 관람객을 추계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서대문형무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줬던 내용을 저희가 10년 만에 올해 8월에 이제 다시 한번 만드는데요. 그때는 이제 교과서에 실린 친일 문학을 이제 패널 옆에다 정보로 제공을 했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교과서를 찾아보니까 절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조금씩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일파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근대의 소산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같이 배우는 것도 저는 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분야에 대한 그 연구 성과나 그리고 그것을 이제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는 아직 소홀한 실정입니다. 이거는 뭐 좀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최승희 하면은 우리가 이제 친일의 논란의 한 중심에 있는 무용가만 알지 그의 업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혹시 고구려 시대의 무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구려 시대 때는 사람들이 어떤 춤을 췄을까? 지금 요즘 유행하는 춤은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고구려 시대 사람들은 어떤 춤을 췄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역사적 재료가 있습니다. 훌륭하신 고구려 벽화가 있죠. 고구려 벽화의 이름도 무용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림에 나오는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정지 화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실제로 무용으로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제가 그 대학원에서 일본으로 답사를 가게 됐는데, 일본의 조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총련의 지원으로 이제 이렇게 세워진 조선학교죠. 조선인이 만든 이제 조선대학교가 있는데,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1년에 마감을 하면서, 학예 발표회 같은 걸 하는 날 저희가 마침 갔었던 거예요. 거기에 무용반 친구들이 무용을 하는데, 갑자기 다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벽화가 이렇게 정말 3D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게 바로 최승희가 다 복원한 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승희는 월북을 해서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무용의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현실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승희를 교과서에서 다루려면 최소한 이 앞부분에서 세계 순회 공연을 통해 널리 알렸다 이걸로 끝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살춤, 부채춤, 칼춤, 칼춤은 저희가 조금 본 것 같아요. 그죠? 그 제자가 있으니까, 최승희의 제자가 남쪽에도 있으니까요. 전승된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한국무용의 아주 원형 같은 부분들을 잘 전승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원형을 찾고, 그것을 그냥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춤으로 전승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고구려 벽화에 나온 사람이 무용을 한다? 이름을 무용총이라고 그냥 무용총, 고구려, 벽화 뭐 이렇게 외우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무용이다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편향이라기보다는 아주 부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흔히 이제 친일파를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래도 그분의 공이 얼만데 이 앞에 나오는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극 분야에 그리고 무용 분야에 영화 분야에 그리고 문학 분야에 얼마나 공이 많은데 그것 좀 어쩔 수 없이 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심지어는 수행평가를 이렇게 냈습니다. 최남성과 신채호를 비교를 일생을 비교하는 표를 놔두고요. 단원 말미에 제일 이 단원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에 최남선은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공과를 함께 논한다면 어느 쪽에 클까? 주요 공적에 대해서 현재 이것이 이제 뚜렷하게 뭘 가지고 평가하라는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선생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답은 문제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훈법에 비추어 포상을 한다면 어떤 상을 수여하면 적절할까? 상을 줄 거예요. 이미 상은 이 사람한테 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면 좋을까? 이렇게 묻는 거죠. 또한 친일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요거 이제 여기 붙어 있네요. 그래서 벌도 주고 상도 주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물론 이걸 막 이제 역사학계에서 이건 정말 비교육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육부에서도 비교육적이라고 수정하라고 수정 지시가 어저께 내려왔어요. 이거는 이제 좀 비교육적인 그 방법이니까 다른 적절한 것으로 대체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사 하나 소개하자면 이제 징병제의 실시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아주 그냥 이 변론과 찬양의 극치입니다. 김성수. 이 김성수도 아까 보시는 유치진의 토막처럼 페이지 3분의 1을 차지하는 분량의 서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이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자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광복할 때까지 응거를 했다. 사실이 아니고 창씨개명을 강요당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일제가 주는 자기도 거절하였다. 자기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의 귀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를 거절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보고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항목을 90% 이상 위키백과에서 베꼈는데요. 거의 뭐 똑같은데 이 항목은 이제 새로 추가했습니다. 패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후손이 썼나 봐요. 아마 증언을 들으셨나 뭐 하여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창씨개명 거부와 징집회피 및 거부 등을 방관하였다. 김영 기사가 너무 많은 걸 봐서는 그 방관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보 사설란에 요런 게 이제 문약의 고지를 버리고 상무 기풍을 조장하라 이런 글이 실렸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 대필이다 아니다 뭐 이런 대필설 뭐 명예 명의 도용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시찰 인물로 해가지고 항상 감시받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리고 보성정문학교가 마치 이제 이런 요시찰 인물이 그 운영하는 학교기 때문에 이런 격하당하였다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 이제 그 강압에 의해서 이제 충성을 맹세한다고 했는데 45년 8월 이제 패망을 하자 항복하고 아베 총독이 치안권 이양을 위해서 그 송진우에게 제시하였으나 송진우는 거부 의사를 알려왔고 김성수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요 바로 다음 서술의 위키백과에는 근데 나중에 일본의 고위 관료가 증언하기를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라고 위키백과에는 들어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면이 다 찼나 봐요. 그거는 또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김성수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항목을 들어서 우리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런데 이런 이 세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특히나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이제 김현수나 박흥식처럼 국방 헌납을 많이 했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경제인들이 이제 첫 번째 항목이고 이분은 주로 이제 선전선동을 강요한 행위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친일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에 적극 전쟁 협력을 한 행위 그리고 통치기구 외곽의 장을 맡은 행위 이런 것들로 이제 반민규명위의 친일 행위자로 채택이 될 만큼 그분의 친일 행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파 그 규명을 하는 게 아니라 반민족 행위자 행위가 있어야 규정을 하는. 그러니까 친일 인명사전보다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걸러서 이제 그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한 천여 명 정도 되고. 친일인명사전은 조금 더 많습니다. 거의 한 5천 명에 가까운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엄격한 기준에도 그의 친일 행적은 수없이 많이 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의 귀족 창씨개명을 자기가 거부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창씨개명은 조선 귀족의 90%는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작 조중헌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창씨를 해서 아무런 특권도 없고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손실이 없다 나는. 그럼 내가 창씨를 왜 하냐 라고 이제 떳떳이 얘기할 정도로 아주 1급 친일파들 같은 경우는 창씨를 안 해도 별로 불이익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게 자유신고제다 라고 하는 신고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전의 효과를 더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했던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사람 이 사람들 다 창씨 안 했어요. 창씨 개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제 다 이제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밑에 쓴 사람들은 이제 군인들 고위 군인들 같은 경우도 창씨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사례를 봤을 때는 창씨 개명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떤 그 시기의 저항의 어떤 상징이다. 저항하려다가 창씨개명 안에서 잡혀가서 고생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죠. 귀족령은 아까 얘기한 대로 왕공과의 근친 및 외척, 고등관, 일관 이럴 때 이 당시에는 김성수는 그런 급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귀족이 될 수도 없고 유일하게 이제 추가로 35년간 추가로 귀족에 이제 임명된 사람은 이완용의 차남 이항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귀족원 자귀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귀족원 자귀도 역시 이제 그거는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귀족이라고 불리는 자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인으로는 딱 10명.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너무나 버젓이 사실로서 나오는데 교과서에서 사실 기본적인 사실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서술한 게 좀 문제죠.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실린 게 저희가 좀 더 이거는 정말 너무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현재 그 김성수의 유족이 재판부를 상대로 친일 반민족 행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이에요. 재판 중인 사건이에요. 국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개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이제 행정심판을 낸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서술된 김성수의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그 유족 측에서 제시한 변론서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위키백과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인물들, 일제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김성수만큼 잘 돼 있는 내용이 없어요. 너무 화려하고요. 사진도 많고요.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그건.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변론서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건국 직전에 국내에서 이는 어떤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특히 반민족 행위를 했다라고 규정된 이 시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안 했다라고 교과서에 실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2심이 교과서가 채택이 되고 검인정이 이미 통과됐고 그리고 교과서가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지고 그러면 당연히 증거자료로 제출되겠죠.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다 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언론 보도에 보면 교학사와 은밀한 동아일보의 관계, 뭐 이런 동아TV와의 관계, 뭐 이런 기사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얘기했던 뭐 기사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도 김성수의 기사들이 뭐 많으니까 이거는 이제 친일인명사전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그 앞에 얘기 드렸던 이제 요 시절자로 선정을 했다라는 건 이거는 뭐 일제가 주요한 인물들은 다 시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항일운동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하기는 조금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연희전문이나 이화여전도 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조선인 학교들은 다 이제 격화시켰으니까 거의 일반적인 현상을 마치 이제 김성수가 응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익으로 학교까지 강등시켰다. 이런 서술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드디어 색깔론입니다. 친일파 청산한다 그러면 이제 다 갖다 붙이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종북 이렇게 됐죠. 빨갱이에서 이제 종북이 됐습니다. 종북. 근데 저희 연구소를 그냥 정말 잘 바깥에서만 보시면 굉장히 강성에 막 전부 다 막 머리에 뿔 달리는 열혈 막 이런 사람들 같이 보시지만 저희 상근자들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고 그런 상근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그러는데 이 색깔론은 어제 오늘의 색깔론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렇게 기록도 남겨주셔가지고 보면 내 가슴에 훈장을 달아라 라고 반민특위 재판정에 나와서 재판장을 대고 호통을 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종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종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요 내용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들어보시오. 내가 만주에 있을 때는 마치 해방 후에 대동신문을 한 것이나 다름없을 때란 말이다. 아주 혼란스럽다. 이 사람이 이제 대동신문이라고 하는 우익신문을 만들어서 당시에 이제 막 그런 이제 친일청산, 친일파 숙청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그 공산주의자가 있다. 뭐 이런 논설을 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동신문을 해가지고 내가 인민공화국을 때려부신 것처럼 내가 만주에 가서 공산당을 때려부시고 민족운동의 체계를 세워가지고 독립운동의 토대를 닦은 게 아니냐 그런 나를 여기다가 잡아오다니 라고 이제 재판관한테 호통을 칩니다. 기자가 요 밑에 이제 요거는 이제 기자가 그 방청석에서 보고 자기의 소감을 쓴 겁니다. 공산당을 쳐부셔서 독립운동의 체계를 세웠다고 보면 그때 공산당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지금 교과서 필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국자를 가슴에 훈장을 채워주는 못할 망정, 이 팔에 쇠고랑을 채워 옳단 말이냐?
라고 난리 난리를 쳤답니다. 도대체 이런 정열적 애국자를 누가 이 법정에다 끌어내왔냐. 오호라, 천지신명은 굽어살피시라. 누가 애국지사고 누가 반역자란 말인지. 흔한 애국자의 사태 속에 백성들은 구역질과 같은 현기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기자가 이제 방청기를 썼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뉘른베르크 그 사진에서 그 기사에서 이제 실린 내용인데요. 이것이 이제 공판 3일째 풍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48년 그 반민특위 재판 법정에서 너무나 떳떳하게 말해지고 있었던 것이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와 누누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예요. 광복 직후에 조선총독부를 대체할 통치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일본인 관료를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치안 공백이 우려되자 총독부에서 근무하였던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재고용하였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능력 있는 행정관료들을 놀릴 수 없어서. 그중에 이승만은 최고의 실력자, 기술자를 누구로 꼽았느냐? 경찰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제일 친일청산이 안 되고 가장 독립운동가를 앞장서서 고문을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민특위, 친일청산이 왜 이제 좌절되었는지를 서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친일청산을 주도한 건 국회였다. 여기서 이제 국회라고 쓴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재헌국회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회였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반민특위도 설치하고 특별경찰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공산세력 저지에 공을 주장하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 공식적으로 이제 경찰들은 당시에 이제 이러한 소란이 공산세력의 침입을 유도할 것이다. 이런 혼란은 항상 쓰는 수법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49년 6월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서 마치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 경찰이 허락도 안 받고 특별경찰 무장해체시키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세력의 소탕에 경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의 행동을 묵인하였다. 이거는 완벽한 왜곡입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편집된 화면 같잖아요. 이 화면은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홈페이지 안에 그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아카이브 안에 여러 코너들이 있는데요. 그 코너 중에 하나가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민특위 편을 저희 연구소가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까 이제 그 뉘른베르크 재판 그 주간서울 그 기사의 내용과 원본 사진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김현수와 박흥식의 재판 기록도 어쨌든 이제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단일 재판 받은 사람 중에 가장 재판 기록이 완벽하고 가장 많은 분량으로 남아 있는 게 김현수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 내용들의 전개 과정을 쭉 반민특위가 어떻게 반민법이 제정되고 와해됐는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승만이 과연 경찰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묵인했느냐, 그냥 묵과했느냐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민특위 그리고 반민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그 경찰의 공격을 직접 지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민심을 선동할 때가 아니다. 반민법 제정되기 직전에. 그리고 정권 이양 시기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사람을 처단하면 안 된다.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계속 청산을 미루죠. 그리고 이게 지나친 바가 있어서 국가 치안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불법화시키는 발언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경찰 기술자 중에 그들의 기술을 상당히 이용해서 우리가 지하 공작과 반란 음모를 예방해야 하는데, 이런 걸안 하고 지금 그것 오히려 경찰들을 때려잡고 있으니, 이런 이게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당시 발언이에요. 이거는 뭐 저희가 어디서 지어낸 게 아니고 뭐 어디 무슨 루포 같은 책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사료에 있는 그대로예요.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신문 기사 검색해서 보실 수 있어요.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민특위가 1차 그 경찰에 의한 습격을 받고, 그리고 국회 프락지, 아까 국회가 주도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회 프락지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서 국회 알고 봤더니 국회의원인 줄 알았더니 남로당 프락지들이 이렇게 많아라고 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입니다. 뭔가 굉장히 오버랩되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그 당시에 정치적 구심점이었던 김구가 암살됨으로 해서 사실은 이 모든 연관성 속에서 친일 청산은 좌절되고 있는 거죠. 좌절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저희가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 운동 그 코너는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수업을 할때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한 학습 자료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술을 굉장히 쉽게 해요. 그래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그런 그 코너들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한 지금 컨텐츠가 하나 여덟 아홉 개 정도 쌓였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치면 이런 내용 다볼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검인정 교과서에서 저렇게 사실 왜곡을 하는 거를 검인정을 통과시킨 교육부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다분히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공범론, 생존론,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살려면, 일제시대 때 그 친일 안한 사람이 어디서 손 들고 나와보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한 사람 있죠. 맨날 끌려다니면서 근로노동해야 되는 사람이 친일파입니까? 우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친일 인명사전 혹시 보신 분 계시다면 앞에 기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친일파로 규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규정하는지. 이렇게 공범론과 생존론을 얘기를 한다면 누구나를 친일파로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들을 망각 속에 지워버리고자 하는 게 저들의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에 그 밖에도 이런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일반인들도 징용이나 징병에 응해야 했다. 징용이나 징병에 끌려간 건또 억울해 죽겠는데 이것도 친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명백하게 피해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우리가 60년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친일 부일 협력을 하려고 징병 진용에 나간 것이 아니라고 아닌 거거든요. 그들을 명확하게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러면 책임자는 누구인가가 명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규정을 해놓고도 교과서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꾸로 간것 같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제가 20년도 아니라 30년 전에 배웠던 내용으로 교학사 교과서는 정말 똑같게 돌아갔습니다. 완벽하게 서술이 그 시기로 거의 유사하게. 거기에서 지금 아까 제가 밑줄 쳐서 보여드린 부분은 더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옹호로 더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정교과서 체제 얘기하는데, 뭐, 하일식 선생님이 이제 아마 두 번째 강의 때 우리 교과서가 어떻게 공격받아왔나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잠깐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73년부터 우리가 국적 있는 교육, 민족주의 교육 강조, 국사교과서 탄생.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90년대 쓰인 책만 보더라도 지금 서술 체계랑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검인정을 그렇게 좌편향이라고 공격했지만
책의 편제나 목차 제목이나 서술 구조나 이런 거,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예술활동 분야, 민족문화 수호운동 분야 이런 분야는 국정교과서 때나 지금이나 뭐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8종 중에 참 이게 3종이 있다는 걸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 기특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7일 반민족 행위자 그들은 누구인가? 사례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친일파는 여러 가지 유형의 친일파들이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을사오정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매국의 행위와 관련됐던 시기에 친일파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일명사전 같은 경우는 맨날 이제 쟤네들이 뭐, 그, 헌병, 뭐 이런 사람들은 안 잡아놓고 뭐, 왜 훌륭한 그 고위직만 이렇게 잡아놓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고위직이기 때문에. 통치체제에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고시 시험을 통해서만 합격할 수 있는 자발성과, 그리고 적극성과, 그리고 지속적인 친일행위를 할 수 있는 관료, 들에게 엄격한 이제 친일 행위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이렇게 이제 시기가 한 우리가 35년 정도 식민지 시기를 볼 때 크게 이제 친일파의 형성의 계기와 그리고 그들의 활동의 주요한 성격과 이런 것들을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하는데 아주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대표적으로 이런 옆에 이제 사진들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2004년에 제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이 친일파다라고 하는 규명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게 반민법의 규명 규정을 보여주는 것보다 2004년에 이런 규정을 했다. 우리가 2004년이란 시점에 우리가 합의한 친일파의 규정은 이거다라고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게 보입니다. 이 사진은 여담입니다만 이 교과서의 필자가 두 번이나 빠꾸당했대요. 검정을, 검인정 통과를. 뭐냐 하면 이 사진, 여기에 원래 어떤 사진이 실렸냐면 이화여대의 이제 그 김활란 동상 사진을 넣었는데 특정 학교에 뭐 이런 거상 빼라 이렇게 자꾸 수정 지시가 내려와서 두 번 버티다가 더 이상은 검인정 취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김활란 사진을 넣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친일 인명사전에 소개한 이 기사를 제공해 드렸고요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는. 더 적합한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여성들에게 시국에 어떻게 여성의 각오를 다질 것이냐 이런 사진이 들어간 것이죠. 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뭐 그럭저럭 괜찮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보이는 이런 국방헌납의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노천명이 직접 썼던 시, 그리고 이런 이광수가 얘기했던 거, 친일문화, 그리고 총무병사, 그리고 홍남파의 희망의 아침. 뭐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전쟁협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이 앞에 교과서는 그 시기별 친일파의 유형과 내용을 좀 풍부하게 개념 규정을 해줬다 그러면 나머지 책들은 아쉽게도 그 친일 행위를 그 전쟁 협력 행위에 국한해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보면 관료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야 하는데 예술인들한테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런 시각 자료를 동원해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더 그러니까 그들의 예술 행위에 대해서는 더 구체화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친일 협력 행위는 더 먼저 구체화되는 이런 조금 그런 균형이 안 맞는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8종 교과서 중에는 요 세 개의 교과서가 가장 그래도 친일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청산의 과제로 우리 스스로가 해낸 성과가 무엇인지까지 담아가면서 서술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친일의 내용들이 지금 제가 설명에 한 시간 반 정도 가지고 이제 설명하기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한정된 지면에 그럼 친일파만 다 쓰겠네.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쓰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든 이제 친일파의 변호론을 극복하고 우리가 망각이라고 하는 과거 지사를 이제 묻어두자라고 하는 망각을 이제 극복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친일 청산을 한다, 과거 청산을 한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단계가 밟아져야 된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진상규명을, 사실검증을 통한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그 사실규명 단계는 친일인명사전과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내놓은 보고서의 상당 부분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굉장히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고요. 풍부한 친일행위에 대해서 교차검증을 할 수 있게끔 구성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진상, 이렇게 구호를 외칠 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이렇게 쌍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죠. 근데 책임자 처벌 다 죽었는데 뭐 누구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어떻게 처벌하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사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로서 처벌하고 심판을 해야 되는 단계인 거죠. 식민지 시기는. 물론 지금 이제 과거 한 10년, 한 20년 전에 이제 군사독재 정부 하에서 벌어졌던 그런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생존해 있는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관계에 따라서 누가 책임자냐라고 규명할 수 있어야 되고, 식민지 시기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이긴 하지만 누가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세 번째 질문 나갈 겁니다. 세 번째 질문. 그 다음에 가해자. 가해자와 피해자.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사죄하고, 그 사죄는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식민지 시대에 적용을 하자면, 일본은 가해 국가로서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일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깊이로, 그래야 진정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억화와 기념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기념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또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왜 기억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지난 10년 동안 많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막 논쟁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거꾸로 이제 친일파 기념사업이 다시 부활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원들이 이제 곳곳에 여기서 기념사업 한다 그러면 저기 가서 모여서 집회하시고 막 전국에서 이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마구마구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희생자에 대한 고통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식들이 더 성숙하게 되어야 되고요. 이러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관계와 그리고 피해 사실과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한 시민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식이 선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사회 전체가 그들을 피해자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사회가 성숙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4.3 유족들의 문제, 5.18 유족들의 문제, 이렇게 남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은 우리의 의식의 성장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화해와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한 이해 심화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상처난 역사를 다시 복구하는 데는 이렇게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한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까지 갈까 말까? 그런 지점에 우리 사회가 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대로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 새로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간 거죠. 완전히 이거는 저러한 우리가 성숙한 길로 가는 과정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을사오족이 누군지 몰랐듯이 조선을 지배했던 총독이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조선의 총독 중에 이름 아는 이름 한 명만 되시면 제가 네? 그러면 세 분이 지금 네, 두 명 또 이토 히로부미는 총독이 아니었고요. 사이토 그럼 세 명을 맞추신 분에게 세 번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총독이 8명이었습니다. 8명.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누가 지배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역사가. 저희 친일명사전 만들면서 우리 연구원들이 너무 힘들었던 게요. 통치 구조, 통치 기구조차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연구가 많이 비틀려져 있고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교과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민지 시기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식민지 피해를 제대로 이해하기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첫 성과로서 교과서에 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식민지 시대를 저희가 제대로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좀 우리 상근자들 손발이 오그라들지 모르겠으나 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역사관이 답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전인수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장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역사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러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시민역사관 건립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두서없는 이제 강의이기는 했습니다만 교과서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 관심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적극적인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발언과 참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시정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해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